서울시립대가 소진시립대 오늘은 우리 스카우터 친구들하고 같이 겨울방학에 뭐하고 있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누구세요? 네, 저는 스카우터 기장 맡고 있는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조경학과 지금 재학 중이고요. 이제 곧 졸업을 앞둔 예비 졸업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우터 부기장 맡고 있는 경영학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두 사람 지금 겨울방학 뭐하고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겨울방학 때 저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에서 주관하는 저희 해외봉사단에 지원을 해서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그 여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아마 이 얘기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네. 네, 민정 씨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해외봉사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할지 몰랐네요. 저는 지난 학기까지 인턴하고 올해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1월에 헬스장을 끊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좀 자격증 공부 같은 거 하려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외봉사 어디로 갔다 왔어요? 저희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갔습니다. 캄보디아 수도가 혹시 다들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네, 거기가 바로 프놈펜입니다. 아마 다 모를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드립니다. 해외봉사는 몇 명이서 갔어요? 저희는 선생님 두 분, 그리고 교수님, 부처장님, 그리고 처장님, 이렇게 해서 총 담당 직원분들은 네 분, 그리고 학생들은 한 20명 정도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가서 뭐 했어요? 저는 항공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딱 제 직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부단장을 맡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시설봉사와 교육봉사라고 이제 두 개가 나뉘어요. 교육봉사는 이제 조금 어린 애들 혹은 학생들, 대학생들을 이제 직접 가르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저는 태권도를 조금 잘 하니까 태권도를 알려주고 다른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 혹은 미술과학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신기한 걸 하더라고요. 막 부부젤라 만들기? 네. 아니 막 소고 만들기 그런 만들기류를 하고 네. 그리고 시설봉사는 저희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을 만든다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든? 네. 가든. 그걸 손으로 만들 수 있구나. 사람들 제가 볼 때 해외봉사단 한 10팀 있었으면 피라미드 만들었습니다. 네. 10년이면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한번 가서 다음에도 꼭 가서 피라미드 만들고 와.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해외봉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 같아요? 갔다 와보니까 여러분들 그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라면 재학생인 기간 중에 딱 한 번, 진짜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이 해외봉사 지금 개별 보고서를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넣고 있어요. 이게 봉사가 남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막상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좋네요. 네. 그리고 애들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안 없어져요. 진짜.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셔야겠네요.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민정이는 지금 겨울에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저 1월 달에는 그 워드 프로세서라고 한글이랑 워드 주로 다루는 그런 자격증 공부했었고 지금은 이제 다음 주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어서 그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워드는 다 딴 거예요, 지금? 워드는 필기 땄고 이제 실기 시험을 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사는 단기간에 하기에 또 외울 게 많으니까 힘들겠다. 맞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100제 정도 왔나요? 제가 언제부터였지? 딱 설 끝나고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조선 후기 시작 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면 짜증나지 않아? 막 붕당 이런 거 외우는 거? 맞아요. 진짜 외울 게 너무 많고 막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랑 너무 헷갈리고 그냥 좀 이름 같은 게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아서 그거 외우는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조광조 때. 조광조 저 그저께 공부했어요. 조광조
그쵸. 미온삭제, 현량가. 그게 뭐지? 또 뭐였지? 근데 이것저것 뭐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2월 달에는 이제 한국사까지 보고 나서 이제 뭐예요? 계획이 있어요? 어디 놀러 갈 건데 그런 건 없어요? 2월 달은 이제 조금 쉬면서 컴활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필기를 땄는데 실기는 계속 질질 끌다가 아직까지 못 따고 있어가지고 2월부터 3월에는 이제 컴활 실기를 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둘 다 되게 알차게 보내고 있네요. 남혁이는 방학에 이제 남은 기간에 뭐 할 계획이에요? 저는 지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서울 자취방 계약이 끝나서 이제 본가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짐을 아마 3년 동안 모아놓은 쓰레기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아, 그 막 받았던 유인물 이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버릴 건 좀 정리를 하고 들고 가야 될 거는 좀 잘 모셔놓는다던가,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올해 학교 안 와요? 복학 안 해요? 네, 저는 이제 학점도 다 채웠고, 그리고 사실 영어 점수나 이런 걸 다 맞춰놨는데 아직 제출만 안 해놓고 졸업 유예 상태입니다. 졸업 유예구나. 네. 내려가면 여자친구 못 보겠네. 예. 아, 거기도 아직 안 태어났어? 아니요, 볼 예정입니다. 아, 그래. 네. 세종시에서 한번 보기로 해서. 여자친구 언제 만났어요? 우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되게 충격 먹었어 지금. 사람은 또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나한테 누나 좋다고 소개팅 해준다 했자, 해달라 했죠.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그리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존재들이 가끔 생길 수 있죠. 네. 인연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나예요, 형이에요. 동생입니다. 아, 동생이에요?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신입생? 아, 저 신입생 안 좋아합니다. 이번에 해외 봉사 때문에 만났나 보네? 아니요. 아니요? 어디서 만났어요? 아, 해외 봉사 이전에 만났습니다. 그 전부터 사귀었어요? 그 전부터 사귀었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 해외 봉사 때 그래서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고 땅만 판 거야? 정말 그 애들이 해외 봉사하면서 약간 그 기류, 핑크빛 기류들이 딱 물씬하는데, 아, 요거 너무 재밌다. 저는 보면서 와, 저기가 저렇게 커플, 아, 저기 뭔가 관심 있어 보이는데 하면 뒤에서 야, 둘이 삽하러 가, 삽질하러 가. 보내면 이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고 있더라고요. 해봉사 홍보대사네. 재밌습니다. 만약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면 핑크빛 기류를 노려볼 만하고, 만약 있으면 그걸 보는 재미가 있다. 아, 보는 재미가 또. 네. 2주 정도 붙어있나요 그러면? 네? 해외봉사 한 2주 정도 가서 붙어있나요? 네, 12박 13일인데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다들 의자할 곳을 찾아? 네. 아, 그렇게 이제 그리고 밤은 길잖아요. 밤은 길다. 아, 밤은 길니까? 아, 그러니까 그 밤 시간이 이제 새벽에는 다들 피곤해서 일찍 자니까 둘만의 이제, 물론 방은 여자방 남자방 따로고 밤에 이제 숙소에 있는 뭐 테이블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나눌 얘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아, 이거 너무 좋았어. 오늘 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아, 오늘 삽질. 오빠 좀 야한데? 이상해. 아유, 오늘 애기들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입을 좀 열다 보면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소량의 알코올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봉사 갔다 와서 몇 커플이 탄생한 것 같나요? 제 예상으로는 처음에 그 저희 팀에서 이미 커플인 사람이 총 다섯 커플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으나 제 생각에는 한 세 커플? 세 커플도 되게 많은데? 많은데? 그렇죠. 21명 정도가 갔는데 거기서 일단 나빠지고 몇 명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3커플이면 6명이면 야. 그럼 7분의 2. 아니 근데 몇 명은 30%다, 이미 있었던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딱 제끼고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생기지 않았나. 우와. 그러니까 이게 핫플이네. 그렇습니다. 진짜. 꼭 다녀오세요. 다음 봉사는 언제요? 네? 솔로 지옥이요, 솔로 지옥. 다음 봉사요? 다음 해외 봉사. 다음 해외 봉사는 여름에 8월에 이제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거기 수도는 어디예요?
거기서는 아, 현지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키르기스탄이 가본 그 학생들 얘기에 의하면 거기 호수가 진짜 이쁘고 거기서 호수에서 배를 탄다고. 그리고 좋겠다. 배를 타면 또 사랑이 싹 또 사랑이 싹 튼다고 오빠 노 젓는 거 잘한다 막 이렇게 아! 거기에서 만난 커플들이 막 진짜 많다고. 네, 다른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해변에서 딱 그 수영하고 하면 사랑이 무조건 싹 튼다고. 아, 거기 바닷가가 있어요? 네, 숙소를 그래서 일부러 바닷가 근처로 잡는다고 들었는데 잡으면 이제 야간에 어느 순간 바닷가로 누군가들이 나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가보고 싶다 해봉사. 진짜 가보고 싶다. 진짜 재밌다. 여름이 진짜 최고였다고. 근데 라오스도 제가 듣기로는 원래 라오스였거든요, 겨울이. 라오스는 살짝 그 시내 쪽으로 잡아가지고 그런 그 핑크는 없다고. 네. 아쉽네요. 윤정이는 올해 저런 교내 프로그램 참가할 거 없나요? 휴학해도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네, 휴학하면 확실히 좀 그런 기회가 적더라고요. 제가 4학년 2학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냥 왜 난 이렇게 무작정 학교만 다녔지? 이런 기회도 되게 많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도 내년에 오빠의 추천대로 해외 봉사를 이제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졸류해. 졸류는 재학생. 졸류는 또 뭐야? 졸업유예. 졸업유예. 졸업유예는 재학생이야. 졸업유예는 휴학생이 아니 휴학을 안, 신청을 안 하니까 재학생 처리가 돼서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저 초과학기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휴학하고 다음 학기 복학하고 해외봉사 지원하면 남역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겨울 해외봉사? 정기수 간담회라고 있거든요. 정기수 박람회? 간담회. 간담회? 그러면 그때 이제 민정이를 보지 않을까. 아, 그럼 저 안 할래요. 아이, 민정아. 왔어? 아이, 오랜만이다. 너도 캄보디아 가려고? 안 해본 곳 중에 해보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지금? 해보고 싶은 거? 아, 지금 제일 후회하는 거는 교환학생을 못 가봤던 거? 사실 교환학생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애초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제 친구들이 좀 많이 가고 근데 갔다 오는 친구들 보니까 진짜 좋았고 이만한 추억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급하게 뭐 해외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알아보지만 약간 초과학기생들은 좀 제한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저도 해외봉사를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부터 삽질 잘하는 거 연습해야 되겠는데 남영 오빠한테 과외를 받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니, 바뀝니다. 아. 왜냐하면 이번 기수에서 그리고 제가 시설 팀장 맡았으니까 보고서에 작성을 했어요.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정원 만드는 거는 전문가들이 없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too much였다. 원래는 지금까지 벽화 그리기만 했었어요. 지금까지 벽화 그리는 거 그냥 막 다 같이 붙어가지고 벽화 한 3개 그리면 3개 조로 나눠가지고 막 그리고 근데 올해 갑자기 정원 만들기가 딱 생긴 거예요. 갑자기 삽질을 하라. 근데 장비가 새 삽을 준 게 아니고 그 헌삽이요? 헌삽을 빌려왔는데 와, 삽 11개 중에 6개가 부러졌어. 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재밌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리기 연습을 좀 해놔야겠네요. 네. 아니 춤도 가르쳐주니까 전문이잖아요. 전 전문까지. 시립대 윈터라는 소문이 있고 연습생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윈터의 대학마저 여름이죠 여름. 그냥 제 컨셉입니다. 컨셉에 충실한 편이시죠.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좀 늦게 오라 했는데 왜 자꾸. 재밌다. 올해는 스카우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수료식도 며칠 뒤면 맞아요. 하고 어떻습니까 소감 두 분? 기장 부기장이잖아요. 불가분하다. 약간 그 조금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들 때는 되게 힘들고 일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없지라는 이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막판에 갑자기 컴패스 멘토링을 두 번 연달아 하니까 갑자기 일이 또 많아진 것 같아서 좋기는 하되 이걸 끝나면 이제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맞아, 정말 끝이구나. 네. 13일에 활동 보고서 이제 딱 끝나면 제출하면 이제 끝이라서 그 2월 13일 활동 보고서 제출하는 날에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1년간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뭔가 이전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활동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저희 둘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시원섭섭한? 좀 아쉬움도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가지고 근데 끝나면 또 좋기도 할 것 같고 인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지. 민정이가 나를 안 봐서 이게 좋은 게 아닐까. 아 그게 맞지. 그러니까 아 이거 뭔가 맞지. 오빠랑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이 좀 더 많긴 한데. 아, 애증의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 때 꼭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인이라 애는 못하고 맞지. 증만 이제 남은. 그건 그냥 나쁜 놈 아니야? 좋았었어요. 네. 고마워. 네, 좋습니다. 두 사람 고생했고요. 다음 사람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좋아요. 네. 자, 다음은 스카우터의 콘텐츠 팀 영상 팀장 변재준과 홍보 콘텐츠 마케팅 팀 이현빈 두 사람을 모셔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방학인데 뭐 하고 지내세요? 현빈이 뭐예요? 저는 요즘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대상으로 한 수학 멘토링을 하고 있고 또 요즘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필라테스를 또 2월부터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2월 1일인데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 꼭 내일이네. 아, 진짜 꼭 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몇 개월 끊었는데? 1개월이요. 1개월 하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오래 안 잡아서 다행이네요. 아, 네. 네. 자, 재준이는 방학 뭐 하고 있어요? 방학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일단은 작년에 해오던 스카우터도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신한은행 홍보대사는 수료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 저의 꿈이었던 회계사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설 보내고 가족 여행으로 일본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 일본 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패키지로 다녀왔는데 오사카랑 교토를 다녀왔어요. 그 교토 오사카 패키지 좋지 그거. 네 맞아요. 그게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관광지를 가면 천천히 둘러보는 것보다 이제 뽕을 뽑으면서 여러 군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패키지가 들어보니까 이제 3박 4일 일정을 2박 3일에 몰아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힐링하러 가 그러니까 여행인데 약간 일본 하면 온천이니까 호텔에서 이제 첫날 밤에 온천욕을 즐기면서 아 이제 다 풀리고 아 좋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쇼핑하면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결국 다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걸 2박 3일 동안 반복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오사카 여행을 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온천을 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마음이 막 노곤해지고 또 엄마랑 같이 가니까 아 이게 일본이구나라는 딱 감정을 딱 온천 딱 들어갈 때 뭔가 딱 느꼈던 것 같아요. 뭐가 느껴졌어요? 야외 온천 이런 거였어요? 네, 완전 좋았어요. 나 그런데 가보고 싶어. 그래서 완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일본에 계신 분들이야. 물론 저희 한국에 있는 서비스직 분들도 다 친절하시지만 일본에 계신 서비스직 분들은 엄청 뭔가 더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다가 여기 출구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하던 일을 그냥 내려놓고 직접 여기 따라오라 한 다음에 저기로 간 다음에 우회전해라 이거를 직접 거의 출구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유니클로 이런 데에서도 막 이 사이즈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이즈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데 계속 뛰어갔다 오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때도 충분히 안 닿는 거리임에도 쓰이마셍 하면서 지나다니시고 이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한국 사람이 일본에 많이 갔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약간 엄청나게 큰 사실 뭐 동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런 데 가면 여기가 해외구나 외국이구나가 딱 느껴지는데 일본은 그냥 그냥 약간 큰 괴리감이 안 느껴지는? 길 가다가 부딪혀도 사람들이 쓰이마셍 안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서로 딱 한국인 것처럼 보이면 부딪혀도 쓰이마셍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이게 일본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 교토 가면은 가는 코스 딱 한국인들만 있지 않아요? 그
아, 맞아요. 그 한국인 지나가다가 오히려 요즘 서울시립대학교 학식당을 가면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일본보다 여기 학식당에서 더 외국어가 많이 들리는 듯한 느낌.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어느 장소로 가면 늘 한국어가 한 마디씩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바역에 있는 동쿄호텔을 가면 그냥 거기는 한국이에요. 나 한국 사람만 있어가지고 이제 부딪히면 이제 그냥 다 죄송합니다 하고 아이씨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도쿄호텔에서 뭐 사왔어요? 둘이 일본에서 뭐 사온 거 없어요? 곤약 젤리 많이 사온 것 같고 또 면세점에서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스 초콜릿이나 그리고 또 쿠쿠다스 같은 과자. 맞아. 한 10박스씩. 오, 많이 샀다. 저희 대박. 가족이 많아가지고. 네. 우린 가족이 아닌가 보죠. 우리는 패밀리가 아니었구나. 택배로 오늘 붙여준다고 하더라고.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본에서 사온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일단 최대한 한국 요즘은 또 이제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것들이 웬만해서는 한국에서 다 구할 수 있는 품목들이어서 약간 기억에 남는 거는 니베아 립밤 중에서 복숭아 향이 나는 립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만 있는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인상 깊어서 하나 사왔고, 그리고 또 입욕제가 일본은 많은데 근데 막 그 뭐 러쉬 이런 데서 파는 그냥 그런 향 좋다기보다는 그냥 일본에 온천 느낌이 나게 해주는 입욕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사왔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팔았어요? 돈키호테 그 구석탱이 쪽에. 아, 그래요? 예, 그 사실 다 일본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못 알아보는데 그 막 블로그에 돈키호테 몇 층 어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 그쪽을 가다 보면 이제 하나 그 막 그리고 표지를 보면 온천을 하고 있는 그림이 대박.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저만 진부한 거 샀네요. 네, 그러니까 곤약 젤리는 한국에도 많지 않나? 아니 근데 거기는 더 싸서 뭔가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도 일본에서 현지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몇천 원이라도 더 싸가지고 특히 뭐 키캣류나 곤약 젤리류는 돈키호테 늦게 가니까 말차 키캣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네, 근데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다 없어지고. 아니 그리고 러쉬도 되게 싸요. 그래서 아 맞아. 되게 한 50% 할인을 하니까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갔을 때 엔화도 좀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1월달이면? 맞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내려갔어서 1월달에 그래서 그때 많이 환전하고 많이 샀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먹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부터 얘기 드리자면 그 가는 날에 시간이 조금 남았었어요. 그래서 점심 때 뭘 먹을까 하다가 규카츠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토무라 남바점 거기 갔는데 웨이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반을 기다린 것 같은데 딱 먹자마자 와 이거는 한국이 표현할 수 없는 맛이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때 딱 먹어보자마자 동생이랑 그 규카츠를 한 줄 더 추가 주문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겠다. 그래서 그거 막 먹고 아 그것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맛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키지로 갔다 보니까 메뉴를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 식사 메뉴. 근데 살짝 그렇게 엄청 막 오 이거다라고 느낄 만한 메뉴는 크게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냥 첫날에 이제 도톤보리에서는 자유롭게 그 식당 가서 먹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패키지 특성상 많지가 않아서 그냥 제가 서울메이트 했었는데 일본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오사카 친구한테 여기서 괜찮은 집이 있냐.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데는 웨이팅이 다 한국인들이 많을 거니까 그냥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데 뭔가 좀 적을 것 같아서 거기로 가봤는데 그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치가스 집이었는데 코치가스랑 이제 맥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먹는 게 좋았고, 그리고 사실 이치란 라멘이라고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라멘 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웨이팅이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갈 생각을 못 했고, 그 돈키호테에 이치란 라멘을 요즘 밀키트로 팔아요. 5개입해서 8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밀키트 5개입해서 팔아가지고 그걸 사와서 이제 곧 먹어볼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밀키트니까 본점이랑 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이버 쳐보니까 한 본점 맛의 80% 정도는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맛없으면 제가 마카나이 데려가 줄게요. 좋죠. 아 그리고 또 그 패키지 음식 중에 첫날 두 번째
첫날 밤에 샤브샤브 아니 두 번째 날 밤에 샤브샤브 집을 갔는데 도토리군 버섯냥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형편없는데. 왜냐면 샤브샤브 거기가 약간 고기에서 약간 누런 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원래 샤브 이제 사람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원래 딱 샤브샤브 먹으면 매실차가 나와야 되는데 와 진짜 아쉬웠겠다. 소스 세 개 깔려 빨간 소스랑 노란 소스. 네, 그리고 또 이제 도버의 그 그러니까. 소스 흰색 그 소스를 못 잊어가지고 아 이게 또 아쉽더라고요. 거기는 죽 안 해주죠. 예, 네, 안 해주더라고. 예, 네, 그냥 딱.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의 장점이 샤브샤브 무한리필인데, 네. 누런내 나니까 무한리필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도버가 생각보다 좋았구나. 라는 이제 도버의 소중함을 아는 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교토에서 그 두부 요리집을 갔는데. 어, 저도. 어? 전 진짜 별로였어요. 어, 진짜요? 맛있었는데. 오케이. 네, 넘어갑시다. 두부 요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두부 요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두부로 다 그러니까 반찬도 두부, 밥 위에 두부, 국도 두부. 그러니까 다 두부로 된 요리였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고 그리고 좀 두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소스가 되게 물컹물컹하고 되게 별로였었어요. 아, 나도 말하니까 기억이 나. 뭔지 기억이 나. 우리는 두부 같은데? 위에 간장이 있어야 되는데 걔네는 없어요. 뭔가 이상한 뭔지 모를 그 소스 있잖아요. 된장 물에 푼 느낌? 맞아요. 그런 거? 맞아, 나는 그런 약간 다른 음식점인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뭐 두부 스테이크랑 두부 1인당 한 인덕션으로 두부 순두부 약간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나머지가 이제 별로였어서 그런지 그 집은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일본 음식 먹으면서 느낀 게 매운 음식이 없어요. 맞아요. 제 스타일입니다. 어? 진짜?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아 근데 또 먹다 보니까 또 아, 너무 안 매운 거 아닌가 너무 싱겁지 않나 라는 생각도 이치란 라멘을 먹었는데 오. 이제 그거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맵기에서 그냥 뭐 안 맵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 분들은 조금 맵게 신청하시면 더 맛있는 한국식 라면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생각해. 일본까지 가서 우리는 한국식 라면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도 맛있는 라면 맛있는 일본식 라면을 먹으려면 취향에 맞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오늘 2월 시작인데 2월 달에 뭐 아까 말한 공부 외에 뭐 어떤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개학 전이고 또 저는 국내 온천 여행을 한 번 더 국내 온천 여행 제가 이제 일본에서 온천을 갔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국내도 어디 있나 조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대전의 유성 온천. 그래서 그런데 엄마랑 한 번 더 보시고 가보고 싶고. 또 이제 교환학생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토플을 조금 공부하는 걸 시작하고 싶어요. 싶어요 또? 싶어요. 안 할 것 같은데 또? 한창 하고 싶을 게 많을. 이제 22 아니에요? 맞아요. 22학번? 21학번. 21학번. 한창 하고 싶은 게 많겠군요. 군대는 언제 가요? 군대요? 네. ROTC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막이래. 나 여잔데. 여자도 갈 수 있지. 아직 ROTC는 생각이 없고 그 대신 내 주변에 이제 시작한 애들 있겠다. 3학년 되면은 ROTC 시작하니까. 주변에는 없는 것 같고 선배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ROTC보다는 조금 자기 개발을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본인은 자기 개발 어떤 거 지금 관심 있어요? 저는 필라테스 말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기 개발이라 그러니까 조금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혹시 이미지 변신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 책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온천 여행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좋겠다. 온천 유명한 데가 진짜 대전 말고는 하나도 맞아요. 생각이 안 나네. 온양 온천 아니면 유성 온천. 두 개지. 온양 온천은 어디예요? 거기 천안 쪽. 천안 쪽. 네. 천안 아산 쪽에 맞아. 거기 뭐 요즘 뭐 뭐냐 그 약간 그 스파 수영장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무슨 파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아니어도 뭐 워터파크는 요새는 자쿠지 있는 펜션 이런 것도 워낙 많으니까 일본식으로 하는 그 뭐죠? 일본식 여관처럼 해놓은 숙소들도 요새는 되게 많아서 강릉에도 그런 거 많더라. 근데 교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가려면 이제 또 계약 전에 가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3월달 일주일은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니까 그때 가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첫 주 나쁘지 않죠? 네. 조금 싸게. 올해 상반기 중에 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해보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대학 생활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약간 뭐 자기 전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외활동은 한 번쯤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이제 학교 대학생은 누가 먼저 뭘 하라고 하질 않으니까 그냥 시간 흘러가면 진짜 흘러가는 대로 학교만 다니다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주도적으로 뭐 링커리어나 아웃캠퍼스 같은 사이트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의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어떠한 프로그램들 신청해가지고 다른 학과 친구들도 만나보고 다른 대학교 친구들도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사람 만나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외활동 마스터잖아요. 했던 거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일단 스카우터. 아, 네. 스카우터 해봤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그다음에 그 학교에 이제 국내 아니, 그 교환학생 시립대로 교환학생 오는 학생들이랑 그런 교류하는 서울메이트, 그다음에 그 스파오 옷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 서포터즈 해봤고 그다음에 그 닥터지 그 화장품 브랜드 서포터즈 이렇게 해봤습니다. 대박이다. 재밌었다. 네. 여기는 뭐 작년에 뭐 해본 것 같아요? 저는 학생복지위원회 홍보국장을 맡았었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했었고 1학년 때부터 했었네 그러면? 네,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우터 그 두 개가 가장 큰 저희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뭔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는 조금 동아리나 이런 거를 들어가 보고 싶어요. 중앙 동아리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학과 친구들 만나기 제일 편한? 쉬운? 루트지 않나 싶네요. 어떤 동아리 관심 있어요? 필라테스, 독서 빼고? 저는 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고등학교 때 댄스부여서 비걸 계속 생각은 했었는데 뭔가 용기가 안 나서 계속 주저주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카우터 데이라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더 많아져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별거 아닌데? 쟤들도 하는데? 내가 이기겠는데? 배틀 뜨면서 수우파인데 수우파? 앞에 민정이가 지켜보고 있는데 다음 콘텐츠다. 이제 시간이 되면 라 동아리도 이제 가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입하고 싶다고 해야 되지 않나? 2월 말에서 근데 이게 또 동아리마다 모집 기간이 달라서 에타 홍보 게시글 이런 거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제가 근데 이제 춤을 안 춘 지 좀 돼가지고 한번 연습실에서 해보고 조금 제 능력을 알고 뭔가 연락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 앞에 연습실 있어요. 여기 앞에 좋아. 진짜요? 나 여기 매주 가. 춤추세요? 응. 오. 내가 라에서 걸스 힙합을 하고 있다. 이럴 줄 알았어. 집 근처에 연습실 많지 않아요? 아, 제가 집이 김포라서 되게 적어요. 제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되게 언제 갔어? 그러니까 1월 초에 갔어요. 원래 방서 쪽이었다가 쪽이었는데 조금 김포 쪽으로 더 넘어가서. 멀어지셨네요. 네. 아이고.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어유. 그래서 통학은 안 하는 걸로. 어떻게 해, 그러면? 열심히 기숙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 메타로. 네, 아. 내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 벌써 모집 끝났어? 그래서 내일 아니면 금요일? 모집 시작이야 결과가 나오는 거야? 결과가 나와. 결과가 빠르다. 맞아요. 꼭 되시길 바랄게요.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안 되면 우리가 17일만 모아서 월세를 마음에 덮는 소리. 아, 반지야 대신 우리 아지트야. 아, 반지야 괜찮아요? 반지야 네네. 일세 2시간 싸더라. 마음이라도 감사합니다. 집을 좀 알아봐줘야겠군요 다같이.
스카우트 했던 친구끼리 같이 좀 돈 모아서 큰 집 사면 좋을 텐데. 아, 같이 살아요? 어? 같이 사는 아파트 거. 구하면 좋지. 아. 그렇게도 많이 했었는데. 오피스텔 같은 거 예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정문 앞에 거기 레미안 거기 해가지고 한 거기랑 메가커피 위에 거기랑 네네. 그 돈 모아서 같이 사는 애들 많았는데. 마음 맞는 친구 찾아보시길. 아, 네, 열심히. 연락 주세요. 저희요? 패스파인더로 연락 주시면. 아, 패스파인더로 신입생 분들이 이제 같이 살자고. 성격이랑 MBTI 이런 거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아, 면접 보나요? 네. 면접 일정 알려드리고.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는 쇼미더 룸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스. 나의 룸메가 되어줘. 자,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